안녕 여러분. 저 내일 소개팅해요. 오늘은 제가 촬영을 하느라 이렇게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좀 클렌징을 하고 중요한 날 전에 하는 그런 나이트 스킨케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씻기 전에 경건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옷도 잠옷으로 갈아입고 와가지고 한번 집중 관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렌징부터 하고 올게요. 짜잔 여러분, 저 지금 이렇게 마스크팩 붙이고서 조금 있었고요. 이 마스크팩은 알리원 트리플 머쉬룸 빈티지 마스크팩인데요. 요게 화이트닝 효과가 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원래 마스크팩 쓰고서 즉각적인 효과를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정말로 이렇게 쓰고 떼면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약간 끈적이는 그런 질감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이트 케어 때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여기 매친 것만 살짝 보셔도 얘가 진짜 좀 찐득한 그런 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늘려봐도 점성이 되게 엄청 강해가지고 라이트한 편은 아니지만 진짜 화이트닝 효과는 즉각적으로 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날 전에 마스크팩을 이걸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렇게 마스크팩만 해놓은 상태로 제가 중요한 날에 또 하는 게 있죠. 메디큐브 제품들로 얼굴을 좀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썼는지 벌써 여기가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이 부분이 벌써 깨져버렸죠. 그래서 이거 AS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해보고 얼마 드는지 또 남겨볼게요. 이거 잘못하면은 아예 뽀갈이 날 것 같아서 빨리 맡겨야겠어요. 이 부스터 젤은 거의 다 썼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수분크림 같은 걸로도 쓰는데 이렇게 중요한 날 전에는 이 부스터 젤로 써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필요한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형 좀 괜찮아진 것 같잖아요. 물론 살도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왼쪽 얼굴부터. 그래서 질문 달린 거에도 답변을 남겨놨었는데 이게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자극이 그렇게 심하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4단계로 해도 막 이실이거나 찌릿찌릿하거나 그런 통증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 자극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오히려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소개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소개팅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보자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그래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이게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든 없든 저는 그냥 예쁘게 보이고 싶거든요. 이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쁘게 인식이 되고 싶어서 요즘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기 전날에는 이런 관리, 특별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의 가치관 자체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이건 이제 이 영상에서 풀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라서 이렇게 나눠서 풀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슬립모드랑 업모드랑 같이 이렇게 써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맞춤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더마 EMS 샷은 중요한 날 당일 아침에도 해주는데 이걸 저녁에 해주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붓기가 좀 덜하더라고요, 애초에.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밤에도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지로 좀 표정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표정 근육들을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더마 샷은 끝냈고요. 그리고 바로 또 뉴세라를 해줍니다. 이것도 지금 남아있는 젤로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안쪽에다가만 살짝 짜주고 바로 켜가지고 해줄게요. 제가 이거를 뉴세라를 처음에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한 번 쏜 곳은 또 쏘지 말라 그래가지고 10샷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한 번 지나간 곳은 피해가지고 썼었는데 이걸 잘 쓰는 법을 봤더니 80샷을 다 쏘는 거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그 이후로 좀 방법을 바꿔봤더니 이게 효과가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기계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제가 했던 그 롤러같이 생겼던 걔네들은 속근육을 좀 풀어주는 애들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쏘고 있는 거는 탄력 케어를 해주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내 돈 내 산으로 지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나름 제가 꾸준한 관리로는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다이어트랑 병행이 되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 지금 다 잘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샷이 진행이 될수록 조금씩 더 뜨거워져요. 근데 이 정도는 전 참을 수 있는 뜨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이걸 꾸준히 지금 해주고 있지만 이거를 안 써보신 분들이시나 부모님들이 써보시면 한 번 쓰더라도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날 전날에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에어샷도 있잖아요. 에어샷은 제가 어제 썼습니다.
저 정말 집에서 홈케어 기기로 되게 관리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요렇게 80샷이 다 쏘아지면 이렇게 알아서 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세척을 하고 얼굴도 세척을 해주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부스터 젤이 좀 끈적이고 그냥 흡수시키기에는 약간 잔여감이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워터 파슬리 패드로 닦아주겠습니다. 아까 또 마스크팩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패드로만 정리를 해줘도 될것 같아요. 스킨푸드 패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쓰면은 패드 자체도 되게 큰 편이고 이게 보들보들한 면이어서 이렇게 잔여물들을 닦아내줄 때도 좋더라고요. 쓱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 달바 세럼을 다 써가지고 새로운 거 뜯으려고요. 짠! 영롱한 옐로우 세럼. 이걸로 일단 한번 코팅을 좀 해준 다음에 와 지금도 피부결 진짜 장난 아니다. 완전 완전 만족. 이 달바 세럼은 겨울철에는 메이크업 전에도 써주는데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밤에 이렇게 좀 발라주면은 엄청 얇은 슬리핑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코팅을 시켜주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크림을 발라줄 건데 오늘 영상 자체가 중요한 날 전날 밤에 하는 이 컨셉이긴 하지만 제가 요즘에 좀 빡순이잖아요. 그래서 외출이 잦다 보니까 데일리로 좀 케어를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목주름 요거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유난히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서인지 요 목주름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주름에만 이것저것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사용하면서 자극이 없었던 순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요 아이크림은 ELT 비타유스 비타민 아이크림인데요. 이 ELT 브랜드 자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ELT는 엑설런트의 약자로 최상의 원료와 성분의 엑설런트한 공법을 더해서 만들어진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비타유스 라인은 바르는 비타민을 컨셉으로 한 미백 항산화 제품이거든요.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이 비타민 아이크림은 카렌듈라 꽃에서 추출한 천연 레티놀 비타민 A 성분이 메인인 제품인데요. 그 하얀 브로콜리 같은 거 있죠? 그 컬리플라워의 비타민 BCK랑 시카 성분을 합해가지고 눈가, 피부를 밝고 환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여기 또 히아세라 시카 성분이 있어서 눈가, 피부 장벽 까지 튼튼하게 케어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여기 패키지에도 이렇게 그달 모양이 있죠. 이게 레티놀 성분이 있어서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 스킨케어 마지막에 눈가나 팔자, 목주름 같이 주름이 고민인 부분 그런 데에다가 펴 발라서 흡수를 시켜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펴 발라서 흡수 시켜주면 흡수도 빠른 편이라서 끈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자극 없는 레티놀을 좀 찾으려고 했던 게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목주름에다가 다른 레티놀 제품을 썼었는데 그때 요렇게 짜가지고 하면 된다고 해서 그대로 해봤는데 그때 진짜 피부가 완전 간지럽고 따갑고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요 주성분인 레티놀 자체가 각질 세포의 간격을 또 띄우고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자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레티놀 성분 자체에 대한 적응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 처음 했을 때 저처럼 욕심내서 막 고함량 제품을 과용하지 말고 약간 자극이 느껴진다 싶으면 사용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조금 복구된 다음에 다시 써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제품이 카렌듈라 꽃에서 추출한 레티놀이라서 꼭 필요한 만큼만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레티놀보다 자극이 덜하다고 그래서인지 이거를 바르고서는 피부가 막 일어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자극을 없애기 위해서 인공 향료나 색소 사용을 안 했대요. 그래서 거슬리지는 않을 정도의 이 레티놀 본연의 향이 좀 느껴집니다. 이 제품이 다른 일반 레티놀 제품들보다 좀 자극이 덜한 편이어서 데일리로 이렇게 매일매일 케어해주기가 좋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20대 후반이라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탄력 관리는 꼭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마법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뾰루지들이 좀 났어요. 그 뾰루지 있는 부분에 에스트라 테라크네 요거 발라줄게요. 발라준다기보다는 거의 얹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효과를 잘본 뾰루지 긴급 처방템이라서 근데 요거는 이렇게 짜면 좀 못생겨져서 그게 좀 슬픈데 못 짜겠어. 밤에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진짜 싹싹 긁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요거 파란색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사야 돼요. 그리고
젬소 영양제를 흔들어서 하나는 헤어, 하나는 속눈썹에다 발라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엄청 꾸준히 바르고 있진 않고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유지 겸 젬소 마켓 또 언제 하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이거 샀던 분들 잘 쓰고 계신 거 맞죠? 왜 저한테 후기가 안 오죠? 다들 잘 바르고 있는 거 맞냐면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기들 같은 것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희 카롱이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저도 좀 나서지 않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다 안 나서시는 것 같아요. 이 젬소 진짜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는데 구매 인증도 진짜 안 오고 꾸준히 쓰고 계신 거 맞죠? 헤어용으로 지금 쓰는 거는 거의 다 써가지고 새로 뜯어야 돼요. 다행히 저는 제 마켓 때 또 쟁여놨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충분히 써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진짜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다시 마켓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별로 요청이 없으면은 저도 시간 내서 하는 건데 조금 그래가지고 잘 쓰고 계신지 또 재구매를 하고 싶으신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이제 립 슬리핑 마스크까지 해주면 끝인데요. 요거 세컨 디자인 퍼스트 립밤 리스토어 앤 수딩입니다. 제가 립 슬리핑 마스크를 진짜 진짜 많이 쓰는데 요거 정말 좋아요. 제가 잘 모르는 브랜드였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부드럽게 발리고 저는 그 진저 슈가 그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그건 끈적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오늘 입술 착색이 되게 많이 되어 있네. 한 5개 정도 립 슬리핑 마스크를 꺼내 쓰고 있는데 제가 제일 데일리로 많이 찾게 되는 건 이 제품입니다. 이거 바르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각질이 있는 거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준비 완료.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메이크업하면은 화장도 잘 먹고 얼굴형도 예쁘고 탄력도 관리해주고 아주 완벽한 그런 준비가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저 진짜 이거 뭐 소개팅 때문에 딱히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괜히 여러분들이 아니 무슨 소개팅에 저렇게까지 준비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까 봐. 그래도 이렇게 좀 투자해가지고 관리 열심히 해주는 게 좀 빛을 발하고 있답니다. 아 이렇게 좀 멍청하게 생긴 상태로 인사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나의 뾰루지는 잠재워줘야 되니까 오늘도 저의 밤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저 잘 해보고 올게요. 그래도 재밌는 썰들도 좀 생성해가지고 겟레디나 이런 데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카롱이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